에곤실레의 자화상대. 이종태 아트 칼럼. 에곤실레는 오스트리아 도나우강 변툴른에서 출생했다. 철도청 고급 관료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위로 두 누이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다. 두 살경부터 색연필과 종이를 잡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며 어릴 때는 철도 미니어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들을 그린 대생도 몇 점 남아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인데 아버지 아돌프 실레는 톨른역의 역장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자 그의 스케치북을 태워버렸다고 한다. 실레의 아버지는 그가 15살 때 결혼 전부터 알았던 매독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실레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에게 충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아버지를 우상화하고 어머니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이는 실레에게 있어서 최초의 불신이었다. 이후 평생 어머니와 불화한 채 살았다. 이런 어머니와의 소원한 관계가 여동생 게르트르드에 대한 집착으로 남았다. 실제로 여동생을 누드 모델로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근친상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비정상적인 집안인 걸 알 수 있다. 1915년 6월 17일 부유한 아내 가문으로부터 약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디트 하름스라는 이름의 여성과 그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결혼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을 피하기 위해 1년간 노력했으나 결혼 후 3일 뒤 프라하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 종전 직전은 1918년 10월 당시 유행하면서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에 걸려 임신 6개월 중이던 아내도 사망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망 전 줄무늬 옷을 입은 에디트 실레의 초상을 그렸다. 실레는 불행하게도 아내가 죽은 지 3일 뒤 28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수많은 자화상을 남겼음에도 자신이 죽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길 수 없어 사진으로 남겼다. 실레는 자화상의 대가들인 렘브란트나 뭉크만큼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10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지만 그들과는 좀 다른 이유에서 출발했다. 실레는 누구보다 거울 보기를 좋아했으며 비엔나의 패셔니스타이자 트렌드의 중심이었다. 실레는 보기 드문 미남인데다 화가다운 것을 찾기 힘든 사람이었다. 헌칠한 키에 좁은 어깨, 긴 팔다리, 작은 얼굴의 독특한 표정은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게다가 단정한 머리에 깨끗한 수염. 가장 빈곤할 때조차도 절대 궁색해 보이는 차림은 하지 않았다.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던 독감에 의해 사망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로서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는 성적 열정에 사로잡힌 정신병자 혹은 매우 비극적인 신경증적인 화가라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 자화상은 실레의 대표적인 모티브로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인 실레의 자화상과 연계된 많은 작품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사실적인 육체, 역동성을 과감하게 표현한다. 16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할 정도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던 실레의 생생하고도 자유분방한 작품들이다.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은 실레의 다른 자화상과는 다르게 격한 선이나 표현이 상대적으로 절제된 작품이다. 실레가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며 활동할 당시 그려진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주는 대표작이기도 하다. 이 자화상은 세기말 현상과 전쟁에 따른 불안한 시대의 감성을 포착한 실레의 대표작이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나르시시즘적 면모가 있었다는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신 거울을 이용해 자화상을 그렸다. 그의 나이 22세 불안한 듯 살떨리는 실루엣과 생채기 내득 긁고 문지르는 기법과 빨갛게 익은 꽈리의 강렬한 색채가 어우러져 극한 불안과 공포감을 표현하였다. 불만과 불안이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에 곤 실레 자화상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봐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림인 것 같다. 2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에곤 실레가 남긴 내밀한 욕망의 초상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건네고 있다.